씨가 입장하고 계십니다. 어서 오세요.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. 네, 박수 해주시죠. 네, 일단 화이라는 캐릭터는 좀 굉장히 범죄 집단 안에서 길러진 아이인데요. 근데 그 안에서 자기만의 어떤 그런 선이라고 해야 되나요? 그런 굵은 자기만의 선을 지켜가는 그런 네. 아이입니다. 네, 네 저 또 오랜만에 또 굉장히 센 영화로 만나게 됐습니다. 네, 다섯 아빠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형이고 뭐 리더인 다른 화이가 다른 아빠들한테는 아빠라고 부르는데 저한테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아주 뭐 거리감이 있는 네. 서태역을 맡은 김윤석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뭐 유한 씨하고 할 때도 얘기했지만 전 잘 몰랐습니다. 여진구를 잘 예. 몰랐고 이번 영화를 이제 통해서 여진구랑 이제 친해지게 됐는데 뭐 알다시피 제가 뭐 아시는 분은 아시지 지금 딸이 둘이에요. 그래서 저기 저는 뭐 아들보다 전 딸이 너무너무 좋고 지금도 굉장히 행복했는데 여진구를 처음 보는 순간 여진구를 알고 난 뒤에 아들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랬더니 예. 집에 가서 얘기했더니 저희 아내가 바보 데려온 데잖아. 그래서 여진구 어머님이랑 좀 진지하게 얘기를 나눴었는데 뭐 라이벌이 되게 많더라고요. 뭐 예. 송강호 씨도 딸이 있고 예, 뭐 저는 뭐 비주얼은 자신 있습니다. 우리 딸이. 아 좋습니다. 예. 아 아무튼 뭐 정말. 아 사실 저는 굉장히 좀 살짝 불안했었어요. 좀 뭔가 아무래도 정말 선배님 분들이죠. 네, 너무 예. 긴장되고 또 그래가지고 아 과연 내가 잘 표현해낼 수 있을까라고 많이 현장에서 많이 고민도 하고 했었는데 정말 네. 너무 잘 이렇게 이끌어 주셔가지고 네 정말 아빠들이 너무 잘 이끌어 주셔서 감독님도 그러시고 네. 그래서 전 참. 너무 감사드리고 네 정말 아빠들하고 감독님 덕분인 것 같습니다. 그래요. 김윤석 씨 집안에 들어가시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? 예 일단 일단 저도 그렇고 예. 네, 선배님의 따님도 그렇고 일단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네 일단 그래요. 어른이 돼서 네네네 네. 네, 한번 차차 생각해 볼 네, 일이다. 차차 네 생각해 보겠습니다.